네, 대한전선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간별사 주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릴 수 있게 간단하게 대한전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월 24일, 자, 월요일,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장을 시작했는데요. 자, 이번 주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라고 저 주감이가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오늘 대한전선의 전망과 자, 목표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화이팅 한 번씩 해주시면 저 주가미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바빠서 지금 당장 영상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네, 상담번호, 제 개인번호 010-4674-967 하나로 문자 대안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제 영상 중에 말씀드리는 대응책과 영상 후에 나오는 저희 연구소에서 발견한 히든 자료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꼭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대안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창간한 세력 연구소 100% 성공 비기 책입니다. 저희 연구소 각 전문가들의 수익 노하우와 대응법 등 많은 기법들을 적어 놨고요. 이건 서점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 권한상 100권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5권만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 부담 말고 문자로 성공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 번호 위에 있고요. 네, 010-4674-96 하나로 네, 문자로 성공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전에 1% 정도의 갭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또이 단기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서 3% 정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1차 상승을 하며 중요 저항 구간들을 다 소화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네, 단기 고점에서 이 매물대까지 소화를 하면서 다시 큰 조정을 만들고 있는데,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번 1차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매집 이 순서가 이 고점에서 물리신 신규 유입자분들에겐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미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래에서 잡으셔서 큰 걱정은 없으시겠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매수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14,000원 구간대 위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된다고 저번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지금 신규나 추가 매수 고민이신 분들은 바로 매수하셔도 되는 좋은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매수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매수를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완벽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 그 매도 타점을 우리 주주님들에게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대한전선은 아직까지 매우 저평가 상태이고요. 오버로 인한 급락으로 인해 개미를 한번 털었고 다시 올릴 수 있게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이번 주이 박스권을 돌파해 준다면 다시 전고점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정도 약한 조정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후긴 횡보 구간 오히려 좋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한전선은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슈, 실적, 이 모든 게 뒷받침되어 있는 기업이고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니고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구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헷갈리고 매도 타점이 고민이시라면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고 자, 앞으로 대한전선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또 최종 목표가는 어디인지 우리 신규 유입자들의 매수 타점과 우리 기존 주주님들의 수익화 그리고 다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대한전선의 주주로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애정이 많은 종목으로서 우리 주주님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대응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니까 다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상단에 제 번호, 문자, 대안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상황에 맞게 실시간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처럼 전업이 아닌 직장인분들이나 주부 혹은 사업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호가창이나 차트, 시황, 분석들을 바로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자 문자 대안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대응과 더불어서 네, 대한전선의 정보와 전망, 이슈 모두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감별을 하고 매수가와 매도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그때그때 실시간에 맞춰서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문자 대안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대안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그때그때 바로 매수가와 매도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주셔서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되게 지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한 행보 속에서도 변동성이 있고 이 변동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저 믿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뒤에서 공개할 저희 연구소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시크릿 추천주와 네, 각종 미보도 자료도 알려드리니까 절대 끄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번호 010-4674-967 하나로 우리 대한전선의 대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만 주시면 이 모든 정보들을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로 하는 것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화이팅 한 번씩 해주시면 영상 찍고 있는 저 주가미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면서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네,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 처음이라서 자, 매수 고민이신 분이나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종목에 크게 물려서 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 아니면 수익 중인데 그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 종목명, 평단가, 비중, 총시드, 자 번호 010-4674-967 하나로 자 문자 주시면 자 분석 후 포트 구성해서 3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리고요. 하루에 오는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자 하루 선착순 5명에게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같이 파란 계좌 그만 보시고 네, 저와 함께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희 세력주 연구소 TV에서 자, 특별 교육 자료로 실전 매매 기법편으로 저희 전문가들이 실전 노하우들을 자,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는데 이용하시라고 만들어 봤고요. 자, 같이 보실까요? 자, 처음으로 목차. 네,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1. 투자에 임하는 자세. 2. 기술적 분석 예, 이론과의 3. 지지와 저항 4. 세력 패턴 분석 5. 거래량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연구소 시크릿 종목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크릿 히든 종목 넣어드렸습니다. 자, 먼저 투자에 임하는 자세 자, 중요하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절대 맹신은 금물 자,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자, 차트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 어떤 거요? 반복이요. 자, 지지와 저항은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에 의해 생긴다. 자, 시세는 추세를 가지며 추세는 지속이 된다. 자, 차트를 알면 추세 반전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2번. 기술적 분석의 이론과 의.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멈추시고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지지와 저항. 자, 지지와 저항 중요하죠. 지지 구간을 잘 지켜주느냐. 저항 구간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요소이고요. 자, 여기 중요한 저항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여 돌파한다면 저항은 지지로 바뀌게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지와 저항선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저항 구간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동반하여 돌파한다면 네, 저항은 지지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자, 다음으로 네, 4번 세력 패턴 분석.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차트 공부하는 데 되게 유익합니다. 이것도 영상 멈추시고 천천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다 차트 공부하는 데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정말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5번 거래량 분석. 네, 저희 매매하면서 정말 중요한 정보죠. 네, 보통의 세력이 진입을 하고 매직 구간을 갖고 차익 실현을 통한 이 조정이 많은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천천히 읽으시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연구소 시크릿 종목입니다. 1차 매집 구간에서 자, 세력 투입금 자금 2,000억 이상 매집 기간 5년이 걸렸고요. 여기서 나온 1차 펌핑에서 그 당시 상승률이 약 500%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2차 매집 구간에서요. 세력 투입 자금이 3,000억 이상으로 발견했고요. 이 매집 기간은 약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목표 수익률은 약 80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자, 여러분들 010-4674-9671로 자료 또는 히든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자,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히든 종목까지 있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로 자료와 히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감별사 주감이었습니다.